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본문이 7절까지 잡혀 있는데 4절까지만 다루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우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그리고 유명한 유대계통의 영화감독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예, 금방 이름이 나오네요. 스필버그라는 영화감독이 있죠.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연대에서 한번 영화인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당신의 영화는 만들어 제작을 통해서 발표할 때마다 히트를 치는데 비법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기장가 누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스필버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영화 시작 한 5분가량에 영화 제작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투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확증적 심리 현상을 갖고 있어서 앞부분에 영화가 재미있으면 나머지 뒤에 재미없는 이야기가 전개돼도 재미있게 본대요. 그런데 앞부분이 재미없으면 나머지 얘기가 재미있어도 재미없게 본답니다. 그래서 서론 시간이 그만큼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은 누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 서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마치 석조 건물로 치면 웅장한 석조 건물에 문을 들어가는 기분이다. 뭘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말 성경은 번역 성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제 번역 성경을 비교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번역 성경에는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그 원문만이 갖고 있는 맛깔스러움과 분위기가 사실은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서문 부분을 보면 헬라어 문체가 1절서부터 4절까지 사실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 과정에서 네 절로 나누어 놨죠.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격조가 높은 고급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갑자기 이 헬라어의 문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코인의 헬라어로 바뀝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늘 쓰는 구어체라든지 쉬운 표현으로 5절부터는 기록이 돼요. 아주 쉬운 문제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한 공을 들여서 고급 헬라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자체가 원래는 어떤 형식을 취해 기록을 했는가 하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굉장히 격조가 높은 고급 관리에게 헌정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 이렇게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준 분들에게 인사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앞에 뭐 우리 논문들 다 써봤지만 논문 맨 앞에 이 논문을 쓰기까지 도와준 성도들이라든지 또 자기의 무슨 아내라든지 거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그 시대에 사실은 관례 같은 글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원래는 한 문장이라서 상당한 고급 언어로 데오빌로에게 또 거기에 명칭이 각하라는 표현이 붙은 걸로 봐서 그분은 굉장한 고급 관리겠다라는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하나의 그 인사말의 형식이면서 가상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각하라는 명칭으로 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그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이 저자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든 학자들의 증언을 볼 때 어떤 학자들인가, 또 그 학자들의 그 신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들이 열거될 겁니다. 이레네우스, 또 순교자 저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고대 교부들입니다. 이분들의 종합적인 결론을 종합해 보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어떻게 확실하다 그랬죠? 네, 거의 확실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확실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는가? 성경 딱하게도 어디에도 누가가 썼다는 내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또 교부들의 종합적인 연구를 보면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누가의 기록이라는 것을 이의 없이 합의를 내립니다. 혹 이 이후에라도 이건 누가가 쓰지 않았다라고 반박할 만한 누가 증거를 갖다 댄다면 그 이론을 뒤집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은 그 이상의 증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누가는 직업이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여기에 보시면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왜 등장을 하냐면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가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가운데 누가만 누구와 함께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알고 보니까 누가는 바울과 옥살이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겨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의사로서 그의 건강을 챙기면서 옆에서 바울의 행적을 꼼꼼히 살폈던 인물인 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4장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의사라는 명칭이 소개되어 있고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걸로 봐서 누가는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바울의 그 힘겨운 건강을 챙겨주면서 아울러 의사로서, 의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과보다는 이과계통에 머리가 발달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글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렇게 이 누가가 누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는데 빌레몬서를 한번 보십시다. 빌레몬서 다 같이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서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서문에서 정확히 밝힙니다. 자기가 들은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들은 복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된 사람들과 그 증인들로부터 들었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가 자세히 추적하여 살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멈추어 서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읽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같은 사건을 여러 기자가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 기록의 차이가 살짝살짝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도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 기자를 통해서 글을 쓰게 했고 또 그 글의 내용들이 같은 사건인데 왜 조금씩 다 표현도 다르고 관점도 틀릴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각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섬세히 살펴보면 누가는 누가대로의 터치가 달라요. 마태는 마태대로의 터치가 다릅니다.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그냥 한번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필체나 구성과 관점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또 누가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이방인들을 위해 썼어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마태는 유대인, 마가는 로마인, 또 로마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판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독자를 알아야 됩니다. 독자는 일단 표현 방식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3절을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은 저자의 작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1절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도 데오빌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차이 하나가 드러나죠.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명칭을 깍듯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냥 이름만 불러요. 데오빌로요. 같은 저자일 텐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조금 소원한 것처럼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러요. 한 사람이 썼을 텐데 그 차이는 뭘까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아직 데오빌로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 데오빌로는 이제 막 이방 땅으로 번져가기 시작한 이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이 복음이 기록되어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 전파되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와의 관계는 아직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뭐라고 표현을 했죠? 각하여. 이때는 아직 피차 안지도 얼마 안 되었었고, 그러나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 나아가서 이 복음이 기록되어 전파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여기서 언급한 먼저 쓴 글은 어느 책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 누가복음에는 뭘 썼는가를 잘 보십시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기원서부터 어떻게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전파되었는가를 상세하게 먼저 쓴 글에는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제 복음을 들은 지 막 시작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정황에 놓여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야 얼마나 오래 믿었겠어요? 막 3대, 4대 이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이 전파된 시간이나 시기로 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깨닫거나 들은 지가 데오빌로 각하처럼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초짜, 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리더 모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 강해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하면 스토리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스토리로 읽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설명과 해석으로 읽는 누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스토리들이 많아요. 다음 주가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인물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상황도 등장을 할 것이고, 이 신약의 원복음 시대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서부터 이야기별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또는 청자들이 듣기에 아주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스토리별로 얘기를 할 테니까는, 특별히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아직 확실치 않거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모시고 나와서요 쉽게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가? 이상하게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그동안 쭉 읽어봤던 분들은 대번 그 특징을 간파해냈을 겁니다. 첫째,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일일이 성경을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증은 들 수 없지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 특징을 저와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웃사이더들,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열거된 목록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도덕한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나환자들, 특별히 세리들 많이 나오죠. 삭개오. 또 죄인들, 반역하는 가족들,
가난한 사람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누가가 이 메시지에 가졌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이제는 마태가 기록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선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유대 지경을 넘고 땅끝까지 확대되고 전파되는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건이 정점에 있는가 하면 70인 전도대 사건이 정점에 있어요. 의외로. 왜 70인 전도될까요? 그때는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가 70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하면 7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누가복음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표현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는 책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유일하게 성경 기록자 중에 사도들이 많은데 사도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방인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물론 이방인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누가는 그 중에서도, 이거는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하는 질문인데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해보세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인물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울? 이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누가? 누가입니다. 보통 바울로 알고 있죠?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은 분량으로도 상당한 사복음서의 한 몫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는 신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둘만 합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인 분량으로는 누가가 신약의 절반을 기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1절을 보십시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우선 잘 들으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는 지금 자기 글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대로 구약서부터 오심하 약속대로 그 성취적 의미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누가는 첫머리에 누구의 오심과 성취를 함축해서 설명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연결고리를 잡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믿습니까? 이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결국은 약속대로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는 누굽니까? 누가 뭘 봤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가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한 자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목격한 자. 기억 안 나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천사의 고지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벳 친척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동안은 머물죠. 그리고 그때 그 엘리사벳은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나요?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는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 시간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겠지만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누구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하죠? 세례요한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서와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이 처음부터의 목격자는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누구를 목격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죠. 그가 잉태되어 6개월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자기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아니 아기 예수가 자기 집에 잉태되어 들어오는 그 광경을 태중에서 알고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뛰어 놀았다고 돼 있어요. 충만해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거기서 아기 예수를 목격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복중의 생명들, 복중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도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잠이 들겠을 때는 가끔 빠뜨릴 때도 있지만 거의 빼놓지 않고 축도 말미하는 내용이 뭐죠? 복중의 생명까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매들이 아기를 잘 낳아요, 최근에. 이제 앞으로 또 날 자매들도 계속 잘 낳기를 바랍니다. 이 복중의 생명은 온전한 인격입니다. 온전한 생명입니다. 세례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뭘 받죠? 세례를 받아요. 저기서 세례를 받으러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이 말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보라, 보라. 이 보라는 말은 그냥 시선으로 쳐다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목해보라. 저 큰 사실을 목격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목격한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역사적 환입니다. 고백입니다. 그것이 처음 목격자예요. 두 번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자, 여기서 말씀의 일꾼은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일꾼들이죠. 이런 걸로 봐서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또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뭘까요? 목사는 누구냐? 목사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목사는 뭐 신방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로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이것 다음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게 목사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이것이 제쳐지고 목사에게 어떤 우선순위가 잡혀 있다면 대단히 잘못되거나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시대적 명령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의 우선적 역할은 뭐냐?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는 여전히 하나의 교회죠.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직무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지켰다고 고백했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연습하지 마세요. 그건 부흥사들이 가끔 이제 부흥회 할 때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유일한 위탁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이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3일교회 또 우리 3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유일한 위탁물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외 어떤 답도 먼저 나와서는 안 돼요. 복음이에요. 선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선교의 전략이나 행정 가운데 가장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들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살아나고 복음을 들어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을 가리켜서 말씀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1교회에 적어도 출석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면 장로님들이든지 간사님들이든지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일꾼이 돼야 돼요. 결국은 말씀이 살리지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 기갈이에요. 그것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피폐케 했던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여러분 그 공과책 예를 들어가면 설명을 드렸죠? 예. 그 얘기를 이번 주 중에 장로님들만 모이는 수련회가 저 강원도에서 있었어요. 난 그렇게 많이들 또 모여있는 장소인 줄 몰랐어요. 한 4천 명이 장로님들만 모였더라고요. 어이, 그 다 모일 수 있는 강단이 있나?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강원도에. 그 카지노 하는 데 있죠? 예? 거기가 정선입니까? 난 거길 처음 가봤어요. 이야, 거기 호텔에 장로님들만 한 4천 명 모여 있는데 그것도 빨간 티를 다 또 입고 단체 모임을 쫙 해병대처럼 앉아 있는데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돌아가셔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이 뭐겠냐고.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결국 교회는 이제 재정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맨파워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돼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송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3.1교회 사랑하는 청년들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다오. 이것이 누구의 소원일까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나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은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를 결론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뭐하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다 마치고 끝날 즈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더 확실히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